이 홈런 한 방으로 4점차 리드를 가져가자 바로 올라온 홀리어 서브마린 최희혁 선수. 과연 이 점수차를 지킬 수 있을지. 전원 선출로 구성된 헤이맨과 최강의 TJ 경기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야구레슨을 다닌 야달코치입니다. 1루에서 멋진 수비를 보여준 김동환 선수의 타석. 130까지 나오네요. 사이드와 언더를 번갈아 던지니 볼의 궤적을 파악하기 더욱 어려운 최희혁 선수의 볼입니다. 타석에는 쿠바 용병 스타일의 박일구 선수. 일구야! 아우! 아우! 등짝 니킥을 날리는 고구마 채꼬치. 전혀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 쿠바 용병 박일구 선수. 하지만 폭풍이 오나요? 다 근육이야. 히트! 까쪽 볼을 잡아당겨 좌안을 만들어냅니다. 박일구 선수 폭풍이 이제야 오나 봅니다. 이건 뭐 거의 하이킥 수준인데요. 흥분된 투수를 진정시키는 최강의 CJ 감독입니다. 아, 이란기 감독님 오늘 생일 축하드립니다. 딴따단딴딴따. 볼의 변화가 상당한 최희혁 선수. 히트! 제대로 밀어쳤습니다. 하지만 우익수 플라이. 뭔 소린가요? 투수가 최희혁 선수와 같은 언더핸드 송진호 선수로 바뀝니다. 두 언더 투수의 대결이라 무척 흥미로운데요. 투수 옆을 스치는 안타로 중안을 만듭니다. 투수 앞 땅볼, 볼을 바로 빼지 못하고 아웃 카운트 하나만 가져갑니다. 툭 갖다 댄 볼. 이번에도 1루수 김동환 선수의 호수비로 더블 아웃을 만듭니다. 정말 수비 요정의 탄생인가요? 안쪽 깊숙이 파고드는 볼. 이번에는 더욱 깊숙이 파고드는 볼에 헛스윙을 하지만 낫아웃으로 1루에 진루합니다. 20대와 40대의 만남. 스틸을 시도하려는 김도영 선수. 아, 이번에는 아웃 같은데요. 발음이 애매한 최희혁 선수. 조만호 심판님이 직접 댓글도 달아주셨네요.
바람소리 때문에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이야, 기가 막힌 볼로 삼진을 잡아내는 최희혁 선수. 드라마 2020의 주인공 박상남 선수의 타석. 서티서티 최희혁 선수가 삼진을 잡아냈지만 나다웃에 1루로 진루합니다. 플라이 하나면 1점을 따라갈 수 있는 찬스. 바깥으로 많이 휘는 볼. 안 치면 스트라이크 존에 걸치는 볼. 1-3루 플레이 한번 가자. 1-3루 플레이. 좋다. 타자가 치려하면 더 이어나가는 볼을 던지는 최희혁 선수. 아, 주자가 속았지만 태그에서 볼을 놓치며 결국 1점을 주고 맙니다. 야, 슈퍼다. 재밌다, 재밌다. 야, 닥쳤어, 파리. 야, 그 와중에 3진 먹었네. 야, 씨. 야, 한번 땡큐 해라. 야, 이 친구 때문에 1타점. 빗겨 맞은 볼이 우익수 앞에 떨어지며 안타가 됩니다. 거기에 불규칙 바운드로 우익수가 놓친 틈을 타 3루까지 질주하여 멋진 후룸라이드 슬라이딩을 선보이는 김동환 선수. 하지만 배럴이 방전으로 다리에 쥐가 나 심판님과 다정한 시간을 보냅니다. 또 히트! 투수를 정신 못 차리게 만들며 점수는 어느새 4-5까지 뒤쫓아온 헤이맨. 에이전이! 5-4, 5-4. 하나가 나왔어. 5-4. 아, 야, 야. 타이밍, 타이밍. 야, 처음 보는 애 같아, 스윙이. 야구 안 할 거야? 타이밍 잘 치는 거 아니야? 아, 펜도 고쳐. 스윙! 저거 안 돼, 저거 안 돼. 야구 처음 배우는 사람 같은 조용호 선수. 괴난방망이만 휘둘러 봅니다. 커버 한번 해봐봐. 좋은데. 야. 야. 두 타자 연속으로 삼진을 잡아내는 송진우 선수입니다. 야, 살 빠지겠다. 살살 좀 던져라. 안 그래도 살도 없는 놈이. 일본에서 선수 생활을 한 손승 선수의 피칭으로 6회 초 공격이 시작됩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아, 레슨 신청도요. 운영이 볼 같은데? 왔다 갔다 하네요. 조금씩 차이가 있지. 더. 아, 빨리 돈 줘. 여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돈 내, 돈 내. 우리 사장님, 여기. 단돈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아, 돈 내야 이게 나오지. 맥주 두 개 갖다 주세요. 아. 아주, 야, 그냥 뜯어가라. 집에. 와, 뭐 좋다. 난 130 될 것 같은데? 아,
진짜 느낌이. 아, 야, 이거 택시 안 되겠네. 아이, 아, 운동 좀 어디서 했나봐. 근데 이거 센스 딱 좋다. 아, 딱이야, 이거. 아. 어때? 어우, 딱 좋아요. 진짜 포즈인데. 이거 블록킹도 되는 거잖아. 뭐, 되지. 아, 이게, 성대 이런 게 있다는 게 진짜 신기한 거 같아. 어, 좋다. 아, 이게 성대 있는 게 아니고, 그, 야달코치님이 만든 거지. 아, 그치. 네. 진짜 공짜지? 골랐는데 돈만 드셨네. 야, 다 빚이야. 죽을 것 같아 지금. 야, 인테리어 업자분들 막 전화와서 미쳐 시달려서 노이로 저러 지금.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셔야 유지가 됩니다. 야, 한 달에 50만원 들어와. 50만원. 아니, 옆에 건물상이 있는데 계속 노리고 계세요 지금. 언제 망하나 이거 보고 끌어가려고 노리고 계신데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래야지 뭐 요거 유지되지. 그래야 또 저도 와서 좀 받고 밑으로 그죠? 그런 거 좋아해 주세요. 피트건님 진짜 피팅 머신이야. 아, 피팅 머신. 피팅 머신이야. 아, 진짜 정신 못 차리지. 아, 부러워가지고.